안녕하십니까. 2006 ATP 테니스 차이나 오픈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림대학교 최천진 감독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006 ATP 투어 차이나 오픈 4강전을 준비했습니다. 이형택 선수가 어제 열린 8강전에서 탑시드를 배정받은 이반 류비치치 선수를 꺾었는데요. 어제 대단한 선전을 펼치면서 올 시즌 첫 번째 4강 진출을 이뤄냈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4강 진출을 해냈습니다. 또 이형택 선수가 투어 4강에 오른 것은 2004년 스텔라 아트와 챔피언십 4강 진출 이후 2년 3개월 만에 처음이라 더더욱 기쁨을 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류비치치 선수를 제압했기 때문에 이형택 선수가 이번 대회 우승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택 선수가 이번 4강전에서도 크로아티아 선수와 맞붙게 됐는데요. 현재 세계 랭킹 12위에 올라있는 마리오 안치치 선수가 대결을 준비하고 있죠. 네, 안치치 선수 크로아티아의 슈퍼스타죠. 네. 10대들의 우상이죠. 안치치 선수는 윈블던 이후 등 부상으로 약 3개월 정도 경기에 출전을 못해 경기 간격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8강에서 5번 시드인 흐르바티 선수를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4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자, 안치치 선수도 류비치치 선수와 마찬가지로 큰 신장에서 나오는 강 서비스가 주 무기인 선수인데요. 이형택 선수 오늘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저기 8강전과 같이 첫 세부에 이은 3구째, 5구째 공격이 잘 성공을 해야 되겠고 또 안치치 선수의 서비스가 강하기 때문에 서비스 리턴에 주력을 하면서 투기의 정신력과 백핸드가 좀 살아난다면 네. 또 어저께처럼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과연 이형택 선수가 오늘도 8강전처럼 멋진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차이나 오픈 4강 대진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06 ATP 투어 차이나 오픈 어제 열린 첫 번째 8강전에서 이형택 선수, 이반 류비치치 선수를 2대1로 제압하고 올라와 있고요. 오늘 결을 마리오 안치치 선수는 5번 시드의 도미니크 흐르바티를 2대1로 꺾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강전은 마르코스 바그다티스와 파라돈 3차판의 대결입니다. 8번 시드를 배정받은 이형택 선수, ATP 랭킹 63위에 올라 있습니다. 30세, 180cm, 81kg, 오른손잡이 선수고요. 올 시즌 전적은 16승 11패, ATP 투어에서 타이틀 한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휴스턴에서 준우승을 기록했고요. 2004년과 2005년, 2년 연속으로 프랑스 오픈 3라운드까지 진출했습니다. 또한 2006년에 챌린저 대회에서는 2번 우승을 했는데요. 5월에 그 부산에서 우승을 했고요. 7월에는 렉싱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상대 선수인 마리오 안치치 선수, 이번 대회 4번 시드를 배정받았습니다. ATP 랭킹 12위에 올라있고요. 22세, 195cm, 81kg, 오른손잡이 선수입니다. 2001년에 프로로 데뷔했고, ATP 투어에서 타이틀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5년과 2006년, 2년 연속으로 오르디나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올 시즌 프랑스 오픈과 윈블던에서 8강까지 진출했고, 2004년에는 윈블던 4강까지 올랐습니다. 2006 ATP 투어 차이나 오픈 이형택 선수와 마리오 안치치 선수의 4강전 잠시 후에 1세트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차이나 오픈이 열리는 곳은 중국 베이징 테니스 센터입니다. 아, 지금 보이는 선수 마리오 안치치 선수인데요. 현재 ATP 랭킹 12위에 올라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류비치 선수를 8강전에서 이형택 선수 2대0으로 이기고 올라왔지만은 또 마리오 안치치 선수 12위 크로아티아에서는 진짜 우상으로 좀 떠받고 있는 지금 22살의 선수거든요. 네. 이게 또 오늘 강한 서비스를 맞이해서 리턴만 좀 잘 이형택 선수가 막아준다면은 어저께와 같이 좀 좋은 결과 있지 않나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류비치치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무려 13개 에이스를 기록했는데 안치치 선수도 아주 에이스가 많은 그런 선수입니다. 1전 1승으로 일단 3강전 정면에서는 마리오 안치치 선수가 우세하지만 챌린저 대회에서는 이형택 선수가 한번 이긴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2001년 서울 삼성컵이죠. 4강에서 이형택 선수가 6대 6대4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TP 네. 투어에서는 2005년 US 오픈 1회전이죠. 거기서는 또 이형택 선수가 3대0으로 치고 말았죠. 네. 자, 현재 마리오 안치치 선수가 22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기량이 많이 향상됐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어쩌면 지금이 최고 절정기 인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안치치 선수 올 시즌 프랑스 오픈과 윈블던 두 대회 모두에서 8강까지 오른 그런 선수입니다. 또 2005년, 2006년 오리디나 오픈에서 연속으로 2연패를 또 ATP 투어에서 두 개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네. 자, 이형택 선수 어제 승리하면서 올 시즌 첫 번째 4강 진출을 이뤄냈는데요.
어제만큼만 플레이를 해준다면 오늘도 충분히 또 승산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스트로크 면에서는 안치지 선수도 잘 치지만 뭐 전혀 지금 스트로크에서 밀리지 않는 걸 보고 일단 서비스에서만 리턴만 좀 잘해준다면은 또 어저께와 같이 오늘도 좀 쉽게 또 이끌어갈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안치치 선수도 그 준결승에서 12개의 에이스를 기록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그 서비스 에이스만 너무 거기에 주눅들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경기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서비스 에이스가 잘 넣어서 먹는 건 할 수 없고 일단 줄 때는 주고 일단 그 좀 중요할 때 그 포인트만 좀 잘 이용태 선수가 잡아준다면 멋있게 갔으면 오늘도 쉽게 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리오 안치치 선수 지난 6월에 오레기나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윈블던 그 8강까지 올랐는데 윈블던 이후에 한동안 대회에 출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윈블던에서 8강까지 진출한 다음에 운동을 하다 무릎 부상을 당했어요. 또 등부상까지 같이 와서 한 3개월 동안 지금 휴식을 하고 지금 이 대회에 참가를 했죠. 네. 마리오 안치치 선수 22세 195cm 81kg 선수입니다. 크로아티아 선수고요. 현재 랭킹 12위, 2001년에 프로로 데뷔했습니다. ATP 투어 최고 랭킹은 7위까지 올랐고요. 현재 단식 타이틀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이기 때문에 뭐 랭킹은 뭐 10위 안에 드는 선수라고 보시면 뭐 전혀 손색이 없는 선수입니다. 네. 지난해부터 올 시즌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리오 안치치 선수입니다. 어제 경기를 했던 류비치치 선수만큼이나 이형택 선수에게 좀 까다로운 상대가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탑시드를 꺾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또 자신감이 또 충만해 있는 이형택 선수이기 때문에 뭐 오늘 경기 좋은 경기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30세 180cm 81kg 한국 횡성 출신입니다. 63위에 올라있고요. 1995년에 프로로 전향을 했습니다. 최고 랭킹은 52위까지 올랐고요. 타이틀 1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시드니에서 아디다스 인터내셔널 우승을 차지했죠. 그렇죠. 만약에 이번 대회 우승을 한다면 진짜 큰 경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형택 선수 어제 모습에서 봤듯이 워낙 이번 대회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얼굴 색도 지금 되게 편한 것 같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플레이도 지금 잘 지금 풀리고 있는 이형택 선수입니다. 네. 안치치 선수 세계 랭킹 12위, 이형택 선수는 63위에 올라 있습니다. 상대 전적 1전 1승으로 마리오 안치치 선수가 앞서 있지만 챌린저 대회에서는 이형택 선수가 한번 승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챌린저 시합도 국제 시합이니까 뭐 상대 전적 면에서는 1전 1승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마리오 안치치 선수 8강에서는 5번 시드의 도미니크 흐르바티를 꺾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세계 랭킹 한번 살펴보죠. 페더러 선수가 1위에 올라있고요. 라파엘 나달 선수 역시 2위에 올라있고 어제 이형택 선수와 대결을 펼쳤던 류비치치 선수가 현재 3위, 날반디안이 4위, 그리고 다비덴코 선수가 5위에 올라있는데요. 다비덴코 선수 이번 대회 8강에 올랐었지만 기권을 하면서 파라돈 스리차판 선수에게 4강 진출권을 내줬습니다. 예, 스리차판 선수 태국 선수인데 행운이 좀 따라지면서 4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포인트 점수를 보면은 1위 페데러 선수하고 2위하고 5위 선수 점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한 배 정도 차이 나는데 뭐 당분간은 뭐 페데러 선수가 한 1, 2년은 계속 세계 랭킹 1위를 하지 않나 또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죠. 또 얼마 전에 열린 US 오픈에서도 페데러 선수 우승을 차지했죠. 그렇습니다. 뭐 전혀 뭐 진짜 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페데러 또 선수죠. 네. 자, 2006 ATP 투어 차이나 오픈 총 상금 47만 5천 달러가 걸려 있습니다. 경기는 야외 하드코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스페인의 라파엘 나달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라파엘 나달 선수까지 왔으면 참 좋았을 거를 참가를 안 했죠. 네. 자, 오늘 주심, 머피 주심이 오늘 보겠는데요. 자, 그동안은 그 클레이 코트 경기에서만 볼 자국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인아웃을 다시 볼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드코트에서도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US 오픈에서 이제 그랜드 슬램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됐거든요. 호크아이라고 뭐 매의 눈이라고도 그랬는데요. 뭐 그 정확도가 99.9% 정도에 그 해당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한 세트에 두 번을 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콜을 해서 만약에 그게 인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웃이 됐으면은 한 번 뵙기 기회가 줄 수 없는 또 그런 또 조항이 또 있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 좀 확신이 들 때에만 그걸 신청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선수들이 거진 보면은 한
80에서 90%는 자신을 뽑는 건 다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나왔는데 네. 한 번 정도의 좀 미스가 나고 한 90% 이상은 지금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형택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주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이형택 선수 어제 경기에서는 1세트는 6대3으로 아주 쉽게 가져갔고요. 2세트는 타이브레이크까지 간 끝에 아주 치열한 대결을 펼치고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뭐 첫 세트 6대3으로 쉽게 이겼지만은 2세트 들어서 5대5에서 유비치 선수의 서비스를 잡고 6대5로 쉽게 좀 끝날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네. 또 이형택 선수가 서비스를 뺏기는 바람에 타이브레이크까지 갔는데 그 타이브레이크에서도 강한 정신력과 백엔드가 살아나면서 7대3으로 비비죠. 어려운 상대지만은 쉽게 경기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자, 이형택 선수 지금 그 윤용일 코치가 함께 가 있는데요. 현재 그 이형택 선수 상태는 어떻다고 하던가요? 예, 어저께 이제 시합이 이제 바로 끝나고 이제 코치 윤용일 코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네. 뭐 전혀 뭐 지금까지 투어 생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몸이 좋은 적은 또 없었습니다. 네. 또 뭐 16강에서도 역전승으로 이기고 지금 뭐 기분은 지금 아주 좋다고 컨디션도 오늘도 안치 선수랑 역대 선정이 1대1이거든요. 네. 해볼만 하다고 자신감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지금 보이는 분이 유영일 코치와 함께 이번에 갔는데요. 이형택 선수. 자, 오늘도 어제만큼의 그 컨디션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이형택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몸 푸는 것도 지금 화면으로 봐도 좀 가벼워 보이는 이형택 선수죠. 네.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형택 선수가 16강에서 좀 어려운 경기를 했어요. 근데 또 어저께 또 넘버원 시드를 이기고 지금 4강까지 진출해서 뭐 기분이나 뭐 컨디션은 최상인 거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일단 올 시즌 첫 번째 4강 진출을 이뤄낸 것만으로도 참 기쁜 일입니다만 만약에 오늘 승리한다면 또 2003년 이후에 처음으로 결승에 오르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이다스 인터내셔널 호주에서 열린 시합에서 우승을 했는데 아니 또 이기고 결승에 가서 또 우승까지 한다면 진짜 이형택 선수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으로서도 참 대단한 경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이는 마리오 안치치 선수 현재 세계 랭킹 12위. 프로 데뷔는 2001년에 한 선수고요. 195cm의 아주 큰 신장의 선수입니다. 또 만약에 안치 선수도 지금 등 부상만 없었으면은 올 시즌 다섯 번째 4강 진출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결승 진출을 해서 지금 한 번 우승을 했는데 확률이 지금 무척 좋습니다. 네. 그만큼 안치 선수도 상당히 좀 상승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안치치 선수의 코치인 프레드릭 로센그렌 코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치치 선수 코치 스웨덴 분이 지금 코치를 하고 있죠. 네. 안치치 선수 2005년 하드코트 전적이 25승 15패. 비교적 하드코트에서도 좋은 전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키가 큰 장신 선수이기 때문에 하드코트, 또 윈블던, 2004년에는 윈블던 4강까지 진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비스가 좋은 선수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좀 빠른 코트에서 강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형택 선수 어제 경기에서 에이스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지만 또 역시 동시에 더블 폴트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형택 선수는 뭐 에이스는 없지만 좀 기교가 좋고 확률이 좀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할 때 자기 서비스가 포인트로 이어지는 그리고 제 3구째 공격을 또 포인트나 백핸드로 할 수 있는 그런 또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서비스 에이스가 뭐 많다고 또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할 때 저렇게 잘 들어가면은 이렇게 쉽게 또 승리를 할 수 있는 이형택 선수의 이형택 선수만의 또 그런 장기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제 또 류비치치 선수가 13개의 에이스를 기록했지만 결국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역시 에이스는 그 적재적소에 터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게임에 뭐 3, 4개 해도 또 뭐 중요할 때 어드밴티지가 있을 때 하나씩 터져주면은 그게 더 훨씬 선수한테는 유리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이형택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마리오 안치치 선수 195cm의 큰 신장이지만 또 발리나 스트로크 할 때 보면 아주 또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선수예요. 그렇죠. 지금 랭킹 12, 최고 랭킹 7위까지 왔지만 저렇게 큰 선수들이 자세가 높으면 저렇게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좋은 스트로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안치치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반면에 이제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잘 나고 지금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 안치치 선수입니다. 자, 이형택 선수와 마리오 안치치 선수 이제 1세트 경기를 하기 위해서 코트로 들어왔습니다. 2006 ATP 투어 차이나 오픈 이형택 선수와 마리오 안치치 선수의 첫 번째 4강전 이제 1세트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화면 위쪽이 이형택 선수, 아래쪽이 안치치 선수입니다. 안치치 선수의 서비스부터 시작하는데요. 바운더 라인 약간 길었습니다. 안치치 선수. 일단 첫 포인트를 이형택 선수가 가져갑니다. 자, 이형택 선수 처음부터 좀 신중하면서 좀 경기 내용을 좀 잘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운더 라인. 현재 공격은 이혁태 선수가 잡았지만은 볼이 지금 좀 짧았어요. 저렇게 안치치 선수나 이혁태 선수 저렇게 볼이 짧으면 저렇게 100% 당하거든요. 이혁태 선수 조금 볼을 좀 길게 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15-0. 안치치의 서비스. 볼트. 이번에는 리턴이 약간 길었습니다. 지금 안치치 선수의 첫 서브도 중요하지만 세컨 서비스도 워낙 그 키가 장신이기 때문에 스피드 서비스가 맞고 바운드가 많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혁태 선수 탑스핀 백핸드보다는 일단 슬라이스를 좀 짧게 깔아주면서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은 이혁태 선수입니다. 볼트. 마리오 안치치 세컨 서비스. 이형택 선수 백핸드 리턴이 약간 길었습니다. 예, 지금처럼 이렇게 탑스핀 드라이브보다는 저렇게 슬라이스로 좀 많이 맞고 깔리는 그런 좀 리턴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이형택 선수입니다. 네. 뭐 지금 조금 아웃은 됐지만은 저런 플레이를 좀 해야 되거든요. 14-15. 안치치 선수의 게임 포인트. 볼트. 옆크로스 들어갔고요. 바로 스매싱. 로브로 뛰었는데요. 아웃됩니다. 이렇게 지금 기회가 났을 때 저렇게 공격적인 그런 플레이를 해야만이 또 저렇게 쉽게 포인트를 따면서 자기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40-30. 이형택 선수 한 포인트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볼트. 리턴 아깝게 나갔네요. 안치치 선수 자신의 첫 번째 게임 지켜내면서 1세트 경기 1-0으로 앞서갑니다. 뭐 이형태 선수 지금 리턴에서 서비스 게임을 줬지만은 그래도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형태는 리턴할 때 일단 신중하게 준 다음에 다음 볼을 좀 결정을 질 수 있는 그런 게임 내용을 좀 펼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직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이형택 선수 좀 안치치 선수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나서 또 다음 경기에서는 한번 브레이크까지 노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안치치 선수도 지금 윈블던 이후 등부상으로 지금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네. 이혁태 선수는 지금 계속 토를 계속 돌았기 때문에 그런 게임 감각이 지금 안치치보다 훨씬 좀 나을 겁니다. 그런 좀 여유로운 모습을 좀 보인다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1세트 두 번째 게임 이형택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볼트. 백핸드 톡 쳐서 관리로 처리하며
이용택 선수 지금 스트로크가 조금씩 밀리는데 일단 첫 서비스를 넣어준 다음에 상구적으로 이제 공격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러브 15. 볼트. 되죠? 자, 역크로스. 아, 길었습니다. 아, 좀 아깝네요. 예. 아, 좀 기회가 왔었는데 지금 이혁택 선수 어깨에 지금 너무 힘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아, 좀 아까운 포인트를 놓친 이혁택 선수인데요. 네. 아, 결정적인 찬스였는데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혁택 선수 뭐 그 포인트 뭐 지나간 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거든요. 다시 잊어먹고 자신의 이제 첫 서브를 놓고 지금 상구 적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러브 서티. 레트가 됐습니다. 다시 첫 번째 서비스. 서비스 잘 들어갔는데요. 3구. 다운 더 라인. 아, 이번에도 살짝 길었네요. 조금 나갔는데요. 자, 이경태 선수 좀 타점을 조금 앞에서 잡고 어깨에 좀 힘을 좀 빼고 스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코스는 잘 보고 있습니다. 약간씩만 벗어나기 때문에 그 점만 보완을 한다면 충분히 다시 포인트 따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타점을 좀 앞에서 맞추면서 그 컨트롤을 해야 될 이혁택 선수입니다. 자, 안치치 선수의 브레이크 포인트. 세컨 서비스. 코스 들어갔고요. 안치치 선수 볼 아웃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안치치 선수도 스트로크 좋다고는 하지만은 저렇게 이혁택 선수의 좌우로 저렇게 날카로운 스트로크가 살아난다면은 지금같이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이혁택 선수 멋있는 플레이가 좀 나왔죠. 이제 좀 이 플레이를 기점으로 포인트를 연속으로 따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15-40. 백핸드. 역크로스 아웃됩니다. 그렇죠. 안치 선수 저렇게 미스가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혁택 선수 저렇게 좀 기회를 좀 많이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러브 40에서 30, 40까지 추격한 이혁택 선수. 자, 중요할 때 서비스 한 방만 터져주면 또 다시 듀스를 만들 수 있는 이혁택 선수죠. 네. 현재 안치치 선수의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네. 에이스가 나오네요. 이형택 선수. 아, 정말 중요할 때 터졌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중요할 때 지금 서비스 에이스를 터뜨리면서 듀스를 만들어낸 이형택 선수입니다. 네. 저렇게 중요할 때 서비스가 저렇게 터져주면은 게임하기가 무척 쉬워지거든요. 아, 멋있는 서비스 에이스가 네. 나왔네요. 자, 에이스는 적재적소에 터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이번이 딱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바로 정답을 맞히셨습니다. 이제 듀스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아웃됐죠, 안치치. 자, 이형택 선수 러브 40 그 위기에서 결국 어드밴티지까지 잡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만 잡아준다면은 또 흐름은 이형택 선수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전화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볼트. 침착하게 한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이형택 선수의 게임 포인트. 네, 아웃됐습니다. 이형택 선수 힘겹게 이번 게임 지키면서 1-1 동점을 만드네요. 아, 이형택 선수 지금 어려운 게임을 지금 잡았거든요. 네. 2-0으로 지금 리드를 당하느냐 그 길을 섰었는데 러브 포리에서 지금 5 포인트를 연속으로 잡으면서 자기 서비스를 잡아내는 이형택 선수입니다. 네. 자, 안치치 선수의 게임을 브레이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게임을 빼앗겼다면 약간 좀 경기가 어렵게 전개가 됐을 텐데요. 그렇죠. 다행히 잘 잡았습니다. 예. 또 만약에 2-0으로 리드를 줬다 그러면은 또
아찌지 선수 또 랭킹이 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 과감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이영택 선수가 어렵게 또 자신의 서비스를 잡으면서 1대1을 만들어냅니다. 이영택 선수 이제 좀 감을 더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치지 선수의 서비스. 볼트. 1세트 세 번째 게임 안치치의 서비스 게임입니다. 라인에 안 맞았네요. 예, 좀 나갔죠. 세컨 서비스. 자, 레트가 됐습니다. 안치치 선수 다시 두 번째 서비스. 백핸드 크로스 길었습니다. 아, 좀 타이밍이 잘 맞았었는데 이영태 선수 좀 스윙이 좀 빨랐어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백핸드 스윙을 해야 될 이영택 선수네요. 네. 이영택 선수 백핸드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또 그쪽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제 감만 잡은다면 더 좋은 플레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또 보여지죠. 네. 15 러브. 사운드 라인 아웃됐습니다. 안치치. 네, 저렇게 이영태 선수 기회가 났을 때 저렇게 수비보다는 저렇게 과감하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안치치 선수를 많이 좌우로 띄키면서 저렇게 포인트를 따내야 될 이영택 선수네요. 네. 자, 일단 한 포인트 가져온 이영택 선수네요. 15홀. 오늘은 좀 어제보다 이른 시각에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좀 더위에 시달리는 것 같네요. 그렇죠. 발리 다시 발리를 넘기지 못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안치선수 첫 발리가 좋았었는데 네. 이영태 선수가 지금 힘이 워낙 팔레 좋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백드랩을 쳤거든요. 근데 안치치 선수 받아내지 못하네요. 안치치 선수도 아주 힘이 좋은 선수인데 오늘 이형택 선수 전혀 스트로크에서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치 선수가 1m 95 들어오면 뺄 데가 없거든요. 네. 근데 몸쪽으로 강하게 치면서 이형택 선수가 또 멋있는 포인트를 따내네요. 15-30. 3구 드롭샷. 길었죠? 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형택 선수. 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각이 안 나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센터로 쳐주면 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네. 아치 선수가 피해고 말았습니다. 자, 또 라인 안에 딱 떨어지네요. 네. 근데 저렇게 큰 선수들은 사이드로 각을 많이 빼는 것보다도 몸쪽으로 주는 게 약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연속해서 두 포인트를 몸쪽으로 공격을 하면서 이영택 선수 포인트를 따내네요. 네. 자, 이영택 선수 더블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크로스 들어갔고요. 백핸드. 아웃입니다. 아, 자, 결국 브레이크에 성공하는 이형택 선수 1세트 경기 2대1로 앞서갑니다. 아, 이형택 선수 지금 3대0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반대로 2대1 역전을 시키면서 지금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이형택 선수네요. 네. 아, 조금 전 게임을 브레이크 당할 뻔하다가 잡은 것이 바로 그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퍼릴럽에서 잡기 더구나 안치 선수 서비스가 좋은 선수 때문에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이영택 선수가 또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2대1로 서비스를 잡고 갑니다. 네. 자, 1세트 초반에는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형택 선수 이제 스트로크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이제 많이 붙은 이제 포인트하고 백핸드 또 서비스 중요할 때 저렇게 서비스가 에이스가 나와주면서 좋은 게임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이형택 선수네요. 네. 1세트 경기 안치치 선수의 게임을 하나 브레이크하면서 이형택 선수 2대1로 앞서고 있는데요. 다음 자신의 서비스 게임까지 잡으면 3대1 좀 수월하게 1세트 경기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좀 첫 서브에 이은 3구째 5구째 공격을 좀 머리에 좀 많이 좀 새기면서 그런 공격을 좀 주도권을 잡아야 될 이형택 선수입니다. 네. 안치치 선수 지금 브레이크를 당했기 때문에 뭔가 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두 선수 다 초반이지만은 또 이형택 선수 뭐 투어에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심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베이징 테니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06 ATP 투어 차이나 오픈. 이형택 선수와 마리 완수치 선수의 4강전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세트 현재 이형택이 2대1로 앞서 있고요. 1세트 네 번째 게임 이형택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들어갔고요. 네. 아웃됩니다. 안치치. 아주 스트로크에서 뭐 전혀 뭐 안치치 선수 더 밀리는 그런 경향이 보이네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 선수 백핸드가 타점이 많이 앞에서 치기 때문에 볼이 맞고 많이 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치치 선수가 조금 밀리면서 실수를 해내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볼. 볼트가 선언이 됐고요. 확인을 해보죠. 아, 들어갔는데요. 네. 들어간 것으로 네. 네, 인정이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안치 선수가 라켓에서 볼이 닿으면 투서브가 되는데 지금 전혀 손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에이스로 처리가 됩니다. 네. 볼트. 이형택 선수 오늘 벌써 두 개의 에이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반이지만은 지금 안치치 선수보다 지금 더 서비스 확률이 좋은 이형택 선수네요. 네. 자, 리턴 실패하는 안치치 선수 포틀럭. 첫 서비스가 잘 들어가면서 이형택 선수 포틀럭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형택 선수의 게임 포인트. 볼트. 아깝게 네트에 걸리네요. 네. 이형택 선수 리드했을 때 확실히 포인트를 잡아내야 됩니다. 자, 이번 게임을 또 빼앗기면 2대2, 3대2로 역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잡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레트가 됐습니다. 다시 첫 번째 서비스. 현재 이형택 선수의 게임 포인트입니다. 아, 연이어서 네트에 걸리고 있는데요. 네, 이형택 선수 지금 첫 서비스는 잘 들어갔지만은 잘 들어간 만큼 리턴이 또 좋게 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상구째 공격에 대비한 좀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0-30. 포틀러브에서 듀스까지 허용하는 이형택 선수입니다. 아, 뭐 이 선수 괜찮습니다. 지금 포틀러브에서 듀스까지 갔지만은 자신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너무 또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바로 어드밴티지를 잡으면 게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역크로스. 각이 많이 커지는데요. 다운 더 라인. 자, 안지치의 다운 더 라인. 이형택 선수 다운 더 라인 동점 들었습니다. 그전에 이형택 선수 슬라이스를 잘 쳐줬거든요. 근데 돌아치면서 사이드 스핀으로 지금 강하게 치고 안지치 선수입니다. 아, 지금 안치치 선수도 키는 크지만 지금 자세가 워낙 낮기 때문에 또 저런 또 멋있는 포인트가 나오고 마네요. 네. 아, 지금 또 의외의 상황에 접한 이형택 선수입니다. 안치치 선수의 브레이크 포인트. 볼트.
못됐네요. 이형택 선수, 아치지 선수의 게임을 브레이크하면서 2대1로 앞서가고 있었는데 바로 또 자신의 게임을 브레이크 당하면서 2대2 동점을 허용합니다. 아, 뭐 이형택 선수 뭐 서비스는 뺏겼지만은 그래도 뭐 장군 멍구식이라고 똑같은 생각을 좀 갖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치지 선수 서비스 러퍼리에서 땄듯이 뭐 자신도 퍼리러블이기다 좋지만은 2대1을 만들어 지금 다시 좀 새로운 출발하는 기분으로 하면은 되지 않나도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3대1로 앞서갔다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 그 뒤쳐져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2대2 다시 그 초반 시점이 됐기 때문에 좀 침착하게 경기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조금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그런 또 플레이를 해야 될 이형택 선수네요. 안치치의 서비스. 네트 걸리는 이형택 선수. 15러브. 됐습니다. 안치치. 그렇게 스트롱만 뭐 차분히 이혁 선수가 쳐 준다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상대가 아닐 것 같이 보입니다. 네. 현재 15-0 상황입니다. 마리오 안치치의 서비스. 볼트. 이형택 선수의 크로스 공격 약간 그렇네요. 네, 지금 볼은 조금 아쉽지만은 크로스보다는 이형택 선수 다운더라인 또 잘 치거든요. 네. 저기서는 다운더라인을 한번 쳤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크로스를 치면서 조금 아웃이 되네요. 30-15. 볼트. 안치치 선수 세컨 서비스. 역크로스 들어갑니다. 지금 이형택 선수 밑에가 좀 짧았기 때문에 안치치 선수 돌아가면서 지금 바로 포인트로 쳐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이형택 선수의 저기 장기인데 지금 반대로 지금 안치치 선수가 성공을 하고 있네요. 40-15. 안치치 선수의 게임 포인트. 볼트. 크로스 다운더라인 들어갔고요. 백핸드 다운더라인 성공합니다. 그렇죠. 저렇게 자신이 최고 좋아하는 코스 다운더라인인데 지금 멋있게 치면서 포인트를 따내는 이형택 선수입니다. 저렇게 좌우로 많이 끌고 다니다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다운더라인으로 쳐야 되거든요. 아주 멋있는 플레이 나왔네요. 40-30. 이형택 선수 한 포인트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안치치의 게임 포인트. 볼트. 들어갔나요? 지금 같은 볼은 좀 약간 안치치 행운의 볼이네요. 지금 많이 아닌가요? 글쎄요. 지금 안치치 선수는 들어갔다고 확인을 하는 것 같은데 자 확인을 해보죠. 라인에 정말 아깝게 묻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밀려서 손목을 누르고 사이드 스피를 쳤는데 이게 끝에 가서 뚝 떨어지는 바람에 너무 지금 이형택 선수 아깝습니다. 네.
아, 바로 듀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는데요. 안치치 선수의 볼 인으로 인정이 되면서 안치치 선수가 3대2로 앞서갑니다. 아, 뭐 이혁태 선수 뭐 자신의 서비스만 잡으면 3대3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뭐 거기에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자, 일단 이형택 선수 브레이크 한번 그리고 자신의 게임을 한번 브레이크 당했지만 차근차근 풀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브레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오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한두 번에 꼭 기회는 오거든요. 네. 그런 기회를 잡으면은 또 좋은 결과가 꼭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양 선수 대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형택 선수 조급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화면에서 봐도 뭐 전혀 뭐 긴장하고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용택 선수 강원도 횡성 출신이죠. 2004년 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이분 또 딸도 생겼죠. 네. 네. 아, 네, 투어 생활을 하느라고 딸 보고 싶어도 많이 찾아가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선수들이 이제 만약에 경기에 일단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패하면 또 바로 귀국을 하는 뭐 비행기가 없어도 어떻게 좀 어렵게라도 구해갖고 바로 들어오는 네. 또 그런 또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승을 한다면 또 한국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내와 딸이 더욱더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강원도 횡성에서도 뭐 초등학교 선수도 많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나 지금 좋은 선배로서 지금 훌륭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크로스 공격이 잘 들어갔습니다. 이형택 선수. 지금 같은 경우 저기 첫 서브를 넣어도 상급제 공격 자신이 좋아하는 저 역크로스죠. 돌아서 포인트로 치는 그런 플레이가 지금 많이 해야 될 이형택 선수입니다. 15 러브. 백핸드 잘 들어갔고요. 잘 들어가네요. 네. 지금 어프로치도 참 좋았거든요. 네. 이현태 선수가 순간 좀 착각한 것 같아요. 지금 안치치 선수가 많이 탑스핀을 감았었는데 그게 감기는 바람이 좀 뒷라인에 뚝 떨어지고 네. 말았네요. 이형택 선수 조금 전 포인트는 좀 아깝습니다. 15-0. 네트로 들어왔죠? 아웃됩니다. 네. 작전을 잘 썼네요. 그렇습니다. 이영태 선수가 백핸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포핸드에서는 탑스핀 노빙을 많이 쓰는데 지금 백핸드 탑스핀을 노빙을 쓰면서 이 안치치 선수죠. 1m93cm의 선수의 키를 지금 넘기고 말았습니다. 네. 자, 쉽게 넘길 수 있는 키가 아니었는데 이형택 선수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이영태 선수 감이 좋은 선수입니다. 3구가 네.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서비스가 잘 터져주고 3구째 공격을 이렇게 저렇게 힘있게 어프로치 한다면은 안치치 선수가 많이 또 밀리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플레이를 계속 해야 되는 이형택 선수입니다. 자, 40-15. 이형택 선수의 게임 포인트. 자, 저렇게 이형택 선수는 리드 했을 때 확실히 포인트를 잡으면서 게임 포인트를 따내야 됩니다. 언더라인 발리 드롭샷 쫓아갔는데요. 아무래도 몸쪽으로 잘 쳤는데 또 안치 선수가 또 세 번째로 또 안 속네요. 몇 차례 좀 속였는데요. 예, 지금 같은 경우 일단 반사신경으로 잡아냈는데 그때 행운의 볼이 떨어지는 네. 안치치 선수입니다. 40-30. 이형택 선수 게임 포인트. 볼트. 역크로스. 가운데 라인 네트 걸립니다. 이형택 선수 이번 게임 잡으면서 3대3 동점을 만드네요. 어째 저렇게 스트롱이 이형택 선수가 살아난다면
또 안치지 선수도 저렇게 에라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또 쉬운 포인트를 따내는 경기 선수입니다. 네. 자, 자신의 게임을 한번 브레이크 당하면서 이형택 선수 약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잘 잡고 현재 3-3 동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게임에 조금 좀 불안했었는데 비교적 쉽게 또 그 고비를 넘기면서 3-3을 만드는 이형택 선수입니다. 이형택 선수와 마리오 안치치 선수의 첫 번째 4강전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1세트 7번째 게임 안치치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자, 이형택 선수 서비스에 주력을 좀 하면서 4구째 6구째 공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볼트. 안치치 선수가 에이스를 참 많이 기록하는 선수인데 오늘은 아직 한 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또 이형택 선수가 중요할 때 에이스 두 개를 하면서 지금 좋은 게임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블 볼트가 나왔네요. 안치치 선수. 러브 15. 안치치 선수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혁현 선수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첫 서브 같으면 몰라도 지금 많이 탑스핀을 감아주기 때문에 바운드가 높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때는 이혁현 선수가 한 발 더 들어가면서 슬라이스를 좀 짧게 쳐주는 그런 좀 리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5-0. 볼트. 리턴 잘했는데 좀 길었습니다. 네, 이형택 선수가 좋아하는 코스인데 조금 밀려서 나가고 마네요. 30-15. 마리오 안치치의 서비스. 옆크로스. 넘어왔죠. 다시 패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예. 자, 이형택 선수 패싱 성공합니다. 서티올. 지금 런닝 패턴도 너무 멋있는데요. 그렇게 또 이형택 선수 워낙 발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 볼 처리하기 진짜 어려운 볼이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면서 백핸드 크로스로 네. 예 포인트를 따냅니다. 정말 좋은 플레이 나왔습니다. 이형택 선수. 그렇게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 보기가 좋네요. 서티올. 이번에는 리턴 실패했습니다. 리턴에서 끝났습니다. 리턴 하나만 또 브레이크하면 디스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리턴에 신경만 좀 쓴다면은 좋은 경기력이 또 나올 것 같죠. 일단 이형택 선수가 그 큰 신장에서 뿜어나오는 강 서비스에 굴하지 않고 아주 리턴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리턴이 아깝게 아웃되네요. 자, 브레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안치치 선수 가져가면서 4-3으로 앞서갑니다. 그래도 뭐 이형택 선수, 지금 안치치 선수의 그 강한 서비스 가 들어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은 좀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 후반에 가면 갈수록 좀 더 리턴은 좀 더 좋아지지 않나 또 그렇게 보여지네요.